페이크 나오면 긴장 빨라고. 알겠냐? 그래서 동사가 되어야 되니까 BKM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뭘 데려오네? 아무튼 정답 5번이고요. 일단 23번 얼른 풀어. 23번 얼른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쳐볼게요. Just as today, 오늘날처럼 Some jobs are better than others. 어떤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Would they have been in early societies with their blossoming towns and eventually cities with some roles more dangerous and some having more plentiful access to the food and other resources. 자, 이 문장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거기 밑줄 쳐볼래? So would they have been 밑줄 쳐보세요. 얘들아, so가 먼저 왔는데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죠. 그치? would가 먼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지? so 동주? 원머도 역시 그렇다죠. 맞습니까? So am I. 기억나지? 근데 얘들아, 이 동사가 would have pp야. would have pp 무슨 뜻이지? 과거에 원머였을 것이다. 이건 거기에 대한 추측이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과거에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니? 그들도 과거에 역시 그랬을 것이다. 언제? In early society, 초기 사회에. 뭐에 대해서냐면 그들의 blossoming, 꽃피는 굉장히 발전한 마을이나 결국 어떠한 역할들은 더 위험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음식이나 다른 자원에 더 많은 plentiful, 더 많은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된 결국 도시가 있는 이러한 것들도 역시나 그러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쵸? 그런 뜻이야. 빨리 하나씩 해보고 빨리 끝내자. 형제야. 아키올로지 고고학죠? 기록은? 고고학적 기록은 그런 중. 다음 농업 영양운동 의 appearance 출연, 출연 soon after 직후죠? 그죠? 출연 직후에 출연 직후 몇 가지 내용이 burial이 뭐죠? 이거 뭔 뜻이냐 얘들아? 매장하다잖아. 매장하다 땅에 묻다. 그게 명사야? 몇몇 매장들은? 매장들은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 채윤? 매장들 과 위드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과 그러죠? 그 다음 그레이브가 뭐죠? 무덤이죠? 그죠? 단체 무덤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by themselves 걔네만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전혀 묻히지도 않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만 보면 무슨 문장이야? 개인에 따라서 매장된 게 다르다 라는 거지? 보기 바로 봐봐. 1번 The evidence of social inequality found in ancient burial. 고대 매장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증거. 어떠니? 이게 정답이죠. 그죠? 얼른 다 읽고 마무리합시다. 서준? 진달과부어라는 바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차이를 또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즉 어떤 거야? 물질과 동의원소 동의원소 그 분석들 동의원소 분석 그 치아와 긴뼈의
그런 분석들은 그녀를 드러낸다. 몇몇 그 굴 단체의 멤버들이 더 더 많은 단백질, 그렇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가지고. 더 영향이 풍부하다. 그렇지. 그리고 더 좋은 피지컬, 더 많은 이제 뭐야? 더 많은 신체적 부상, 뭐로부터? 신체적 부상을 가지고 그들의 레이버 노동으로부터. 이제 영재 마무리. 이런 잘 준비는 하지만. 5년을 실시하는 전에 그들은 꽤 두드러워. 됐습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는 2교시에 쌤이랑 하시고, 저번에 보이들 숙제 뭐 해줬죠? 복선 녹지랑 그 장문 풀어오는 거 신경 내줬나요? 그거는 일요일날 할게요. 일요일날 가져오세요. 다 풀었냐? 다 풀게. 손 풀었냐?